미국을 추가할 개인 현금 지급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14% 이상 벌어졌습니다. 25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나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앞으로 2주가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스 파크 시의원 예비선거에서 부정우편 투표 논란이 일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사 카운티와 서페 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지역이 오늘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30일 공동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추가 개인 현금 지급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또 한 번의 경기 부양 패키지안 진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차 개인 현금 지급이 진행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패키지 안에 대해서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소기업 지원, 주지방정부 지원, 사회보장 혜택 확대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수주 내 초당적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한 것으로 볼 때 곧 시행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15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3조 달러 규모 히로스 법안에는 개인당 $1,200 추가 현금 지원, 7월에 만료되는 연방특별실업수당 내년 1월까지 연장, 필수업종 노동자를 위한 위험수당 배정, 주지방정부의 1조 달러 규모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화당과 행정부는 히로스 법안의 규모와 지원 범위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표해왔기 때문에 양당이 협상하는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세부 지원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점은 의회가 7월 4일부터 2주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과 남은 한 주 반 동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14%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가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지지율이 50%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6%를 14%나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증하는 것은 흑인과 소수계 인종, 그리고 고학력 백인 여성 유권자, 트럼프의 정책에 등돌린 골수 공화당 지도층에서 바이든을 전폭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함께 트럼프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관련한 대응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45세 미만의 백인 유권자들의 70%가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인종혐오성 폭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항의 시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드러난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인 65세 이상의 백인 노인 40%가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코로나19 예방정책과 인종 간 갈등 조정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응답자의 50%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반대 응답자 비율은 45%입니다. 대학 졸업 학위가 없는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도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5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더 늘어나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어제 현재 25개 주가 전주보다 높은 신규 확진자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어제 1일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어제 5,0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1일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주 동안 새로운 감염자가 35% 증가했으며 입원율도 가장 높았으며 텍사스도 5,489명이 늘어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선거 유세차 방문한 애리조나는 이번 주 2천여 명이 입원해 기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외에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도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 정책센터의 마이클 오스터홀룸은 2주 전만 해도 17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25개 주로 늘었다며 이러한 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확산은 셧다운을 일찍 해제한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미국 주의 절반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검사가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버먼트 등 13개 주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은 정치가 아닌 과학에 기반한 결정을 해왔다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았던 주에서 가장 낮은 주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주가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앤소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연방하원에너지통상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확산 관련 미국의 현 상황은 뒤죽박죽이라며 어떤 주들은 잘 대처하고 있지만 일부 주들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뉴욕주는 잘 대처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충격적인 감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같이 감염자 급증은 지역사회 전파 증가가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한때 1일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3만 명에서 2만 명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3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약 2주간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등에서 나타나는 감염자 급증에 대처하는 역량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애리조나주에서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뉴저지주는 7월 7일 예비선거가 우편투표로 실시된 가운데 팰리세이드스 파크에서 부정우편투표 논란이 일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7월 7일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1번 신디 페레라 의원과 박재관 후보, 6번 프랭크 더너휴 의원과 스테프니 장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스 파크 민주당 위원회 지지를 받고 있는 박재관 후보와 신디 페레라 후보는 경쟁자인 스테프니 장 후보와 프랭크 더너휴 후보가 지난 10일 전체 입주자 중 한인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팰리세이드스 파크 시니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우편투표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버건 카운티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후보와 페라리 후보는 고소장에서 장 후보와 다니유 후보 그리고 선거 캠페인 팀은 지난 10일 오후 시니어 아파트 1층 로비에 테이블을 마련해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우편투표 작성을 도와주며 투표를 강요했고 일부 유권자의 경우 해당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 용지를 작성하는 등
선거법 위반이 이뤄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후보와 더너유 후보는 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 우편투표를 도왔으며 우편투표 작성을 도와줄 경우 누가 도움을 줬는지를 투표용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역시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후보 캠페인이 10일 시니어 아파트를 방문한 5일 뒤 박 후보 캠페인 측 관계자들도 시니어 아파트를 방문해 우편투표를 한 유권자들과 만나 자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클럭 오피스와 레코드 보드 등에 따르면 버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우편투표와 관련한 부정행위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선거는 공약과 토론을 통해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소중한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7월 7일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는 스테피니 장과 프랭크 다나유 후보 캠페인 측은 상대 후보 캠페인이 제작하고 있는 부정적인 홍보물과 미디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니어 센터에서 관련된 일들은 조사 중입니다. 변호인들도 선임된 상태입니다. 상대 후보 측도 시니어 센터에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팔팍 주민들을 위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디어 광고와 우편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니어 아파트는 특히 방문 자제 구역이라서 검찰과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비방과 선동은 일시적으로는 인기를 얻지만 진실은 목소리가 적고 시간이 걸립니다. 한인사회의 화합을 원한다면 성숙된 선거운동이 요구됩니다. 이번 7월 7일 민주당 예비선거의 우편투표 집계 전까지 이번 투표 부정 논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지역이 오늘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앤드루 쿠모 뉴욕 주지사는 롱아일랜드 지역이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정상화에 돌입하면 네일 살롱, 타투샵, 태닝샵 등 개인 관리업소뿐 아니라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 물론 최대 실내 수용 인원의 50%를 넘을 수 없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주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관리업소들도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코 피어싱과 얼굴 마사지, 페이셜 케어, 입술이나 코 왁싱 등의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역에서는 최대 25명까지의 모임도 허용됩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놀이동산, 워터파크, 해변 보드워크, 놀이시설 등은 정원의 절반만 입장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7월 2일부터 운영 재개가 허용됩니다. 모든 직원과 방문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입장 시 간격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또 뉴저지 전역의 놀이터도 7월 2일부터 재개방됩니다. 주정부는 놀이동산과 워터파크, 놀이터 등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식이 모두 취소된 가운데 뉴욕시가 오는 30일 저녁에 모든 고교 졸업생을 축하하는 공동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 졸업식에 참가하지 못하는 졸업생들의 업적과 밝은 미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뉴욕 클래스 오브 2020 가상 졸업식을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식은 오는 30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픽스11 방송과 TV 채널 교육국 페이스북, 소셜미디어와 별도 신설된 웹사이트 등에서도 방영됩니다. 행사 진행은 픽스방송 코리 체인버스 앵커, 마리솔 캐스트로 기자, 기상캐스터 믹서 주이, 어브지코프스가 맡게 됩니다. 브루클린 출신 인기밴드 포니피폴, 뉴욕시 학생들의 공연과 함께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출신 뮤지컬 작곡가 린마뉴엘 미란다, 래퍼 핀볼, 코미디 배우 키나 톰슨, 니클로 라디오 DJ 안젤라 리, 작가 티나 페이, 앤디 코엔 등이 졸업식 연설자로 나섭니다. 이번 가상 졸업식은 졸업생 대표 연설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한 학부모와 교육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유튜브는 이달 초 2020년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 축하 연설을 제작했으며 BTS,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제니퍼 로페즈, 얼리사 케이스, 레이디 가가, 로버트 M. 게이츠 등 사회 저명 인사와 엔터테이너가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스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정규 경기가 중단된 상황에서 아드리아 투어라는 미니 투어를 기획해 13일부터 이틀 동안 세르비아, 비오그라드와 크로아티아 등에서 두 차례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회 마지막 날인 21일 경기를 앞두고 불가리아 선수인 그리고르 디미트로프 등 3명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코비치의 아내 엘레나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조코비치는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코비치가 기획한 아드리아 투어는 1차, 2차 대회에 관중이 수천 명씩 입장했으나 선수와 팬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중석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선수들도 경기를 마친 뒤 클럽에서 파티를 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코비치는 이 대회는 순수한 마음과 좋은 의도로 기획한 것이라며 감염 사례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일 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Experts sketch gloomy picture of virus spread. Call for more testing. Fauci tells of disturbing wave with a vaccine months away. Dr. Fauci's assessment, delivered during a lengthy hearing before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painted a much grimmer picture of the coronavirus threat than the one given by President Trump, who claimed last week that the virus that had infected more than 2 million Americans and killed more than 121,000 would just fade away.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의 파우치 박사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감염시키고 12만 1천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이러스가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Both he and Dr. Robert R. Redfield, the 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arned of a dangerous situation looming this winter, when the regular flu season will intersect with the coronavirus, producing what Dr. Fauci described as two respiratory-borne infections simultaneously confounding each other. 질병관리본부의 로버트 레드필 소장은 이번 겨울 독감 시즌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시에 발생하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파우치 박사는 두 개의 호흡기 매개 감염이 서로를 더 악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A coronavirus vaccine will not be ready until at least the end of this year or early 2021, Dr. Fauci said, reiterating the timetable he has given in the past. He said he was cautiously optimistic about meeting it.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적어도 올해 말이나 2021년 초에나 준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As EU opens, it aims to keep Americans out. Repudiation of Trump's pandemic blunders. European nations are currently haggling over two potential lists of acceptable visitors based on how countries are faring with the coronavirus pandemic. Both lists include China, as well as developing nations like Uganda, Cuba, and Vietnam. Both also exclud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hat were deemed too risky because of the spread of the virus. 유럽 국가들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해 각 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근거해 방문을 허락할 국가를 대상으로 두 가지 리스트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목록에는 우간다, 쿠바, 베트남과 같은 개발 도상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리스트에는 미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Traveler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world already have been excluded from visiting the European Union, with few exceptions mostly for reparations or essential travel, since mid-March. But a final decision on reopening the borders is expected early next week before the bloc reopens on July 1st. 미국과 세계 여행객들은 이미 지난 3월 중순 이후 유럽연합 방문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유럽연합이 재개되기 전인 다음 주 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Biden's war chest swells along with the polls. About 6 weeks ago,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noticed a strange pattern. Unsolicited $1,200 donations were showing up online, an unusually large amount to arrive unexpectedly.
First 20 donations, then 40, then 80. Tom Perez, the party chairman, asked his team to investigate. It turns out some people have decided to essentially forward their government stimulus checks to help Joseph R. Biden Jr. defeat President Trump. 약 6주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고, $1,200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온라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하게 많은 액수였습니다. 처음에는 20개, 그 다음에는 40개, 그리고 80개. 톰 프레스 위원장은 소속팀의 수사를 위로했고, 조 바이든이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수 있도록 정부 부양책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March, Mr. Biden and the DNC have banked more than $100 million. And in May, for the first time, Mr. and the Democrats outraised President Trump and the Republicans, $80 million to $74 million. 3월 초부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원은 1억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들어 처음으로 선거 자금 모금에서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이 8,080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7,400만 달러보다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Mr. Biden's advisors see 2020 largely playing out as a referendum on Mr. Trump. The president's erratic response to world evidence and threats to sick the most vicious dogs on protesters, the forcible removal of peaceful demonstrators for his photo op outside a church, his use of racist language and calling the coronavirus the Kung Flu has served as an accelerant for grassroots giving, in particular as Americans took to the streets nationwide to protest system racism and police brutality.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참모들은 2020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대통령의 불규칙한 대응은 코로나 사태 속의 미국인들의 반인종차별 시위 등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방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 소장은 개발 중인 백신 중 하나는 7월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고 나머지도 그 뒤로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3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뉴욕시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전국 최대 규모의 뉴욕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올해는 세 차례로 나눠져 치러집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는 가운데 너무 많은 주민들의 모임을 피하기 위해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29일과 10월 1일, 4일 뉴욕시 5개 보로에서 3차례에 걸쳐 5분 동안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여름 방학 기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던 그랩 앤 고 서비스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식소는 29일부터 매주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나이, 국적,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2단계 경제 정상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뉴욕 한인 직능단체들이 영업 재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22일부터 영업이 재개된 한인 부동산 업계와 3단계 경제 정상화 조치의 영업이 재개될 예정인 한인 네일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영업 재개를 위한 새로운 안전 규정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흑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종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